경희 필요탄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좀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시는 이 구강의 질환, 그 중에서도 입냄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양한 음식물,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입냄새가 많이 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뭐 질병도 없고 또 다른 자극적인 뭐 향기가 나는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그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입냄새의 정의, 또 발생 기전, 치료 원칙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입냄새란 바로 구강 및 인접 기관에서 유리하는 이상한 냄새, 악취를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의 산화 과정이죠. 냄새라는 것은 부패하는 과정 속에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산화는 온도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온도가 낮을 때, 즉 겨울에는 부패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덜 나고요. 여름철에 온도가 높을 때는 부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저는 모든 질환을 세포 열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연구치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입냄새도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입냄새의 원인을 한번 보면, 서양의학에서는 구강 내 존재하는 균이 음식물의 찌꺼기, 침, 혈액, 구강 점막 세포 등에 함유된 휘발성의 황화합물 때문에 달걀, 양파, 음식물 썩는 것과 같은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원인을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구강으로의 과도한 열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강으로 열이 쏠렸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또 서서히 기존의 설명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과도한 열 쏠림 현상의 결과 구강 내 온도의 상승으로 산화 속도가 빨라져서 입냄새가 생겼다, 악취가 생겼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원인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입냄새의 분류 및 원인인데요. 이 생리적 입냄새는 너무나 뻔한 내용이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혈압약이라든지 항우울제, 항사민 제제를 복용한 사람 옆에 가도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리적 입냄새. 자, 이런 병적이 있는 사람들도 입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리적, 병리적 증상이 없는데도, 질환이 없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저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저는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세포의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이 됩니다. 지금 저기에 써놓은 압력온도, pH 전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물의 점도, 경도, 산도, 표면적, 약물, 수술, 환경여건, 전해질, 또 물리화학적인 자극, 저산소증,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내 몸 속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내 몸 속에 온도가 영향을 줄 때 세포는 손상을 받습니다.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자, ATP의 합성에 장애는 바로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바로 심부 온도가 내려가 버립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자,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모공이 다치는데, 자, 이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공이 다칠 때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서. 바로 그거는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이 다칩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이 열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방출하겠죠. 자, 가장 구멍이 많은 곳은 이 상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은 쪽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되고 그 쏠린 부위가 구강이라면 구강 점막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게 구내 염인데 염증이 발생하면 당연히 구취가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염증 단계는 아니면서 구강의 온도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바로 그게 그때 구강의 온도가 올라가면 산화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때 악취가 발생해서 입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질환이 있을 때 입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할 수 있고요. 질환이 없더라도 구강 점막의 온도가 올라간 상태만이라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음식물의 찌꺼기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그 이외에도 이 속에서의 열 에너지가 이 상체로 쏠려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도 이 구강으로 이렇게 쏠리다 보면 입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해가 쉬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임상을 해보면 너무나 쉽게 치료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입냄새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한해 치료 원칙을 세워야 되겠는데 반드시 이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올린다라면 자, 심부 온도 올리고 모공은 열고 피부 온도는 낮추어버리면 열 에너지는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 구강으로 상체로 열이 쏠리지 않는다라면 입냄새는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입냄새 치료를 위한 3대 치료 원칙이죠. 반드시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피부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줘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를 높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라면 사우나에 가면은 모공은 열리지만 피부 온도는 올라가 버리고요. 아이스팩을 대면 피부 온도는 내려가지만 모공은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추고 모공을 여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당연히 이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조절중추시상하부에서는 바로 모공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열릴 때 땀의 분비가 많아지는 거죠. 바로 땀은 액체가 되고요. 속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은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기체가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는 빼앗길 때 액체가 되기 때문에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자,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가 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은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리자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치료 원칙을 꼭 준수하면서 치료를 해주시면 치료는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약물요법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항시 온중산안지제, 발안해표지제, 청열해독지제를 써서 속의 온도를 올려주고 또 전신에 열 에너지를 분산시켜주는 발안해표지제를 쓰고 또 염증치료해주는 청열해독지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신으로 골고루 열이 분산될 때 구강으로 열이 안 쏠리게 되면 입냄새는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식이요법, 항시 기본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지금 적혀져 있고요. 내원을 하게 되면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인체 물리학적 관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활요법도 항시 내 속의 온도가 낮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속의 온도를 낮추지 않도록 하는 생활요법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치료를 하실 때 치료기간은 많이 단축이 될 겁니다. 자, 운동요법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못할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잠잠이라도 운동을 해서 속의 온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택해 주시는데 되도록이면 이 체온이 낮아질 수 있는 수영만큼은 치료기간에 좀 삼가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입냄새 알고 보면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면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치료될 수 있으니까 하나의 치료 방법이 또 치료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치료 기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정말 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버리면은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입냄새에 대한 치료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해 나간다라면 반드시 치료될 수도 있고요. 자, 생리적인
뭐 병적인 그런 치료 방법들, 실은 뭐 생리적인 부분은 별거 아닌데 병적인 부분도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치료하신다면 다양한 병적인 뭐 구내염, 구강궤양, 쇼그렌 증후군, 구강자결 증후군과 같은 증상들도 다 동시에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